내가 그 어제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338에 찍은 달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그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봤어요. 봤더니 거기 뭐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뭐 14,000 정도 조회수도 나오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엄청나게 열광들 하더라고요. 그달 사진이 그 조작이 됐다는 거, 그거는 정말 너무 뜻밖인 거예요. 아니, 그달 사진 찍은 사람이 조작을 해가지고 경찰에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하는 건데, 그러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달 사진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범죄 행위죠. 그러면 이달 사진을 찍은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해가면서까지 조작을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그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정민근 사건이랑 달 사진을 조작을 해서 경찰에다 제출을 할까요? 일단 그런 의문이 안 듭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해서 뱉으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거다 그냥 무시하고 조작했다고 하니까 일단 조회수 많이 나오고 좋습니다. 이게 조회수가 목적이라 그러면 성공한 거고, 진실 찾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전혀 아니오시다죠. 이분 목적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모르겠어요. 조회수가 목적일 가능성도 높죠. 이그 다음 영상을 보니까 편의점에 있는 정민군 사진이 그것도 조작된 거다. 그건 정민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거를 함부로 편의점에 있는 영상, 찍힌 영상이 정민군이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가짜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 느낌 이슈라는 분이 이제 이걸 낮아서 찍은 모양이에요. 아마 이게 그338그 위치에서 자기가 찍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질 않아갖고, 이 영상을 보질 않아가지고 이 사진을 왜 찍어갖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위치가 같다는 거죠. 달 사진 찍는 위치에 가서 이걸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치가 같다는 거죠. 근데 한눈에 봐도 같지 않은 걸알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거는 시야각이 높습니다. 이거는 낮아요. 이거는 상당히 낮은 데서 찍은 겁니다. 이거는 아마 앉아서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이거 도로를 보세요. 도로가 완전히 누웠잖아요. 이거는 도로가 약간 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니, 도대체 이게, 이걸 지금 그대로 대입을 시켰거든요. 이걸 그대로 대입시켜가지고 아니라는 건데, 이거 보세요. 이 CCTV랑, 아, 이, 저, 이 CCTV, 이, 이, 저, 이봐, 가로등 기둥이랑,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지금 코너에 있잖아요, 이게. 산책길이 돌아가는 코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 산책길 코너에 있는 건 이거죠, 이거. 이 가로등이 산책길 코너에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직선에 있는 거 아니에요, 코너가 아니라. 이거랑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가로등은 어디 갔습니까, 여기서? 이쪽에 있어야 될 거, 이쪽에. 이쪽에 가로등이 하나 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 가로등은 어디로 간 겁니까, 이거? 이것도 그대로 올려보시지 그랬어요, 이거. 아, 이 가로등이 없으니까 조작된 건가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면, 이 나무랑, 여기 본인이 직선을 그어놨는데, 이 나무랑 이 간격이, 이거는 거의 나무랑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오른쪽에서 찍었다는 얘기죠. 이건 왼쪽에서 찍은 거고, 오른쪽으로 가야 이 간격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이도 틀리고 위치도 틀립니다, 이거는. 이건 그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걸 그대로 비교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래서 조작된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늘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화면을 늘렸대요.
늘렸는데 달사진이 이게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요, 보니까. 늘리면 달사진도 퍼져야 될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조작을 시켜갖고 경찰에 제출했다. 이거 진짜 이게? 근데 문제는 이런데 열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지금 10시 12분에 찍은 거, 4월 24일 10시 12분에 찍은 게 좌하쪽, 8시 방향이죠. 좌하쪽 8시 방향이 먹어 들어갔다 이거죠. 먹어 들어갔는데 여기 달 사진을 보면 좌상쪽, 10시 방향이죠. 10시 방향이 먹어 들어갔다 이거죠. 이게 5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달 모양이 좌하로, 하나는 좌하에 먹어가 있고 하나는 좌상에 먹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가짜다. 5시간 동안 달의 움직임이 어떤지 따져보질 않은 거죠. 나중에 누가 이걸 지적하니까 나중에 확인해보고 이 부분은 잘못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빨간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빨간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합니다.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와서 무오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도 공식적으로 아 이거 잘못됐다고 인정했어요. 뭐 워낙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인정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정을 했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이거 갖고 비교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건 이제 됐고, 첫 번째 이것도 완전 잘못된 건데 이거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논파되면 할수 없이 인정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갖고 가겠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겁니다. 세 번째가 여기서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서 찍었는데, 여기서 찍었죠? 일몰 시간에, 월몰이죠, 월몰. 일몰이 아니라 월몰이죠? 월몰에 달이 이쪽에 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위치가. 근데 사진을 보니까 달의 위치가 여기더라. 이 노란색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노란색이 왜 이렇게 나왔는데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세비선 같은데, 이거 세비선 아닙니까? 이게 뭔지, 나도 현장에 안 가봐가지고, 이게 세비선인가요? 이 부분이? 어떤 건가요? 세비선이 이쪽에 있는 겁니까? 이쪽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 있는 겁니까? 이게 낮에 사진을 보면 여기가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있는 쪽에 세비섬이 있나요? 그러면 이게 이쪽에 세비섬이 있다면은 이 세비섬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측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왜 저렇게 노란색을 그려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만일 세비섬이 달이 이 정도쯤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게 맞죠. 이렇게 그려야 맞죠. 노란색이 아니라. 하여튼 뭐 노란색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치고 한번 얘기합시다. 그것도 그 불만, 좀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월몰 시간에 이쪽이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4시, 4시 뭐 15분이 월몰이라고 그래요, 그때. 본인이 뭐 어떤 사이트 가니까. 4시 15분이 월몰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천문연구원인가 그쪽 들어가서 보니까 그날 4시 46분이 월몰이더라고요. 46분, 30분 차이 납니다. 3시 38분이면은 46분이랑 1시간 이상 차이 나요. 근데 15분이라 그래가지고 30분밖에 차이 안 난다고 했어요. 30분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부러 조금 더 밑으로 내린 것 같아요. 일부러 밑으로 내 강조하느라고 이게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걸 강조하느라고 이 노란색을 조금 밑으로 끈것 같아요. 세비선 위한이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4시 15분이라고 한 것도 이 간격을 줄여야 되니까 시간 간격을 줄여야 되니까 4시 15분이라고 한것 같은데 이 4시 46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뭐 어떤 사이트가 서로 다른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천문연구원 쪽에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게 어디야?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딱 다 좋다고 칩시다. 하여튼 다 좋다고 치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게 이제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스텔라리움인데 이거가 지금 천문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맞는데 가장 괜찮았던 게 그 스테리나잇이라고 있어요. 스테리나잇인데 그거는 좀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잘 되어 있는데 좀 불편한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스텔라리움이 그거보다 훨씬 보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리나잇은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스텔라리움은 무료입니다. 무료. 누구든지 가가지고 이거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받아서 이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리움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위치가 여기잖아요.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가 37도 127도라고 나와요. 37.5도가 위도죠. 127도가 경도고. 그럼 37.5랑 127도에 이걸 맞춰주자 이거죠. 여기 스텔라리움에 들어가서 맞춰주자 이거죠. 여기 지금 위치를 맞추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 나오잖아요. 위치가 117도죠. 동경 117도라고 나왔죠. 37.5도죠 이거. 37.5도 이렇게 이렇게 맞춰놓고 37. 자꾸 3도라고 바뀌네. 37.5. 괜찮은가? 127도, 37.5.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은 여기서 또 조정이 됩니다. 시간은 4월달이죠? 4월 25일입니다. 25일. 24일을 볼까요, 일단? 24일, 10시. 아까 그 시, 22시죠? 22시, 아까 그 10분인가 그랬죠? 그럼 무슨 사진이 하나 있는데. 빠르다. 10분? 10시 10분에 12분인가 아까? 10시 12분이죠. 10시 12분. 10시 12분에 찍힌 게 22시 12분에 찍힌 거예요. 4월 24일입니다. 맞죠? 4월 24일 10시 12분. 2021년 4월 24일 날 10시 12분입니다. 여기에 달 사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달 사진이 굉장히 높게 떠 있죠. 자, 또 올라가 볼까요? 더 아직도 퍼지네. 조금 더 크게. 자, 8시 방향으로 먹어 들어갔죠. 좌쪽에. 좌쪽에 8시 방향으로 먹어 들어갔으니까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찍힌 게 맞는 거죠. 4월 24일 오후 10시 12분이 스텔라리움이랑 일치합니다. 좌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5일 3시 한번 볼까요, 그럼? 3시 38분을 볼까요, 그럼? 5시간 지난 다음이죠. 37분. 초야 뭐 별 상관없다. 여기 달이 여기 있습니다. 달이. 여기 있죠? 좀 키워볼까요? 자. 좌상 쪽이 먹어 들어왔죠. 좌상 쪽이 먹어 들어왔잖아요. 10시 쪽으로. 10시 쪽으로 먹어 들어왔으니까.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면서 조금 돌아갑니다, 달이.
우리가 자전하는 것 때문에 달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물론 달도 한 달에 한 번은 자전을 하지만, 아니, 공전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면 보이질 않습니다. 공전하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달이 움직이는 건 전적으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죠. 그 지구가 자전하면서 보는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도 그렇고 뒤쪽에도 그렇고 보는 각도를 전혀 고려를 안 한 겁니다. 이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거 각도를 전혀 고려 안 했어요. 이게 훨씬 눈높이가 높은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하고 위치도 전혀 고려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한 것처럼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달도 달 사진도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위치가 바뀐다는 걸 전혀 고려를 안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여기는 왼쪽으로 먹어 들어갔는데 좌쪽으로 먹어 들어갔는데 어째서 저거는 응? 좌상 쪽에 먹어 들어가 있느냐. 그게 말이 안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사과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느라고 인정을 했어요. 빼도 박도 못하니까 뭐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빨간 사고는 아니지 않아. 빨간 사고는 그래도 인정 안 하니까 걔네들은 뭐 인정하는 법이 없어요. 그 자체가 무오류니까 자기네가 악의 DNA가 없다고 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부패 DNA도 없고 오류의 DNA도 없고 자기네가 신 그 자체니까 아무것도 인정하는 거 없어요. 걔네들은 빨간 사고 든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게 가장 사악하고 정말 이거 황당한 인간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그 세계를 끌고 가면은 막 그 짐승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짐승같이 필연이에요. 필연. 근데 어쨌든 이분은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 한 것, 두 번째 한 것 다 엉터리라는 거 다 드러난 거죠. 엉망이죠. 엉망. 한마디로 엉망으로 분석했다는 게 다 드러난 거고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도 이게 이제 일몰 시간, 월몰 시간도 잘 맞질 않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 이 노란 거 근거도 이거 지금 왜 근거가 없어요. 왜 노란색을 이렇게 걷는지 근거도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한번 봅시다. 자, 이게요. 스테라리움이 좀 스테리나잇 같은 것보다 좋은 게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구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지구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고 그게 좀 그 이렇게 보면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남쪽이 밑에 있으면 동쪽이 오른쪽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쪽이 오른쪽이 있어야 되는데 동쪽이 왼쪽에 있어요. 서쪽이 오른쪽에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남쪽일 때 동쪽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지도를 볼 때 그렇잖아요. 지도를 보는 건 뭡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지구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볼 때는 지구에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지구에서 하늘을 보니까 이게 바뀌어요.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지구에서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거 이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밑이 남쪽인데 오른쪽이 동쪽이죠.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지구를 보는 거니까 이쪽이 동쪽 아닙니까?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남쪽입니다. 아시봐. 아래쪽이 남쪽이고 왼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면 달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3시 37분 50초 그러니까 3시 38분에 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죠.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달이. 그러면 이거는 많이 밑으로 내렸는데 아까 그 세비섬 위 이 정도 있다 그러면은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딱 맞잖아요. 이게. 이거는 일부러 좀 과장해서 밑으로 그린 것 같아요. 틀렸다는 걸 과장을 해야 되니까. 한 세비섬 위에 있다. 달이 이 정도 있다. 약간 밑으로 있는 게 맞아요. 여기 지금 약간 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움직여 볼까요? 달이 움직이잖아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죠. 여기 지금 숲을 요걸 숲을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가리는데 이게 아직 월몰이 아닙니다. 월몰이 되려면 더 올라가야 돼요.
아직도 월물이 아니에요. 위로 어쨌든 위로 많이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서 월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월물이 되는 거 맞아요.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은 이거는 대충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쪽에서 월물이 이루어진다는 거 올라가서 이 노란색은 좀 과장한 거고 한 이 정도에 있다가 월물 시간 되면 이쪽으로 옮기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3시 38분에 여기 있어야 됩니까? 여기는 4시 46분에 있어야 될 자리죠. 물론 이분은 4시 15분에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 4시 15분이라도 3시 38분이랑 맞질 않죠. 그래도 35분 이상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노란색도 틀렸고 여기 있으면 맞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갔는데 그 옮겨간 건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옮겨가 시간이 흐르니까 옮겨가는데 이게 여기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틀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건 뭐 그러니까 세 개를 근거를 들면서 이 조작이 됐다 그러는데 그 세 개의 근거가 다 그 엉터리고 그 다음에 가장 엉터리는 뭐냐면 이 달 찍은 사람의 의도를 분석을 안 한 거예요. 달 찍은 사람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에다가 달 사진을 조작해서 갖다 주냐 이거죠.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갖다 줬는데 경찰이 조작했다 그 소리인가요? 그러면 이거 갖다 준 사람이 왜 남의 사진을 조작하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경찰이 그런 짓을 한다고요? 원본 사진을 갖고 있을 텐데 이런 건 다 요즘에 디지털이니까 죽고 나서 사진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 복사해서 주는 거지 그 원본을 그냥 주고 나는 없다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찍은 사람 걸 받아갖고 조작한다는 것도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네 군데에서 아주 총체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일단 이거를 달 사진을 제공한 사람의 의도를 분석을 안 했어요. 전혀 거기에 대한 분석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것도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본인이 인정했고 얘기할 것도 없고 이것도 아예 잘못된 거예요. 세 개가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문제가 진짜 그 심각한 문제가 이런 쪽에 굉장히 조회수가 많다는 거죠. 이 조회수가 13,770인데 조회수도 많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졌잖아요. 이쪽에 그 음모론 주장하지 않는 쪽이랑은 게임이 안 돼요. 이쪽 음모론 주장하는 쪽이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댓글 봐도 아주 가관이에요. 이런 얘기는 지금 뭐냐면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거죠. 민주주의는 쪽수 갖고 하잖아요. 쪽수. 쪽수 갖고 하는데 이런 엉터리가 사람을 모을 수 있으면은 엉터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높잖아요. 이런 엉터리 분석이 지금 쪽수를 모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쪽수만 모으면 되니까. 쪽수만 모으면 천동설이 진리가 됩니다. 어? 갈릴레이 살아있을 때는 천동설이 쪽수가 많았기 때문에 갈릴레이가 평생을 죽을 때까지 연금 상태에서 죽었어요. 옳은 소리 하면서도 큰 소리 못 쳤습니다. 쪽수를 눌러버리니까. 지금 광우병 조작하는 애들이 쪽수를 눌러갖고 지금 정권을 마음대로 휘젓고 있잖아요. 정권 잡아갖고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경험이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여전히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지금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회수가 많아요. 그게 걱정스럽다는 거죠.
결국은 그 저 영상을 보면 어떤 겁니까? 저 잘못된 게 되풀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잘못이 또 되풀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 월남에서 있었던 일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 똑같은 상황이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봤잖아요. 봤는데 한반도에서 그 똑같은 상황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지금 뭐 자꾸 안심시키고 한반도는 뭐 아프가니스탄이랑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지. 아, 그 한국은 달라, 한반도는 달라, 괜찮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간첩인 겁니다. 그건 몰라요. 아까 보세요. 누가 또 잡아먹히고 또 잡아먹히고 그렇게 해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강아지가 먹이를 또 그렇게 해서 또 책상 밑으로 또 집어넣는 겁니다.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 나는 우리나라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이 지금 그 중공이랑 그 경쟁 때문에 한반도를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서 빠지면은 내가 볼 땐 100% 적화됩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뭐 무기가 북한보다 훨씬 우수하고 다 소용없어요. 사람이 싸우러 지지. 아니 월남이나 아프간이 무슨 뭐 무기가 없어갖고 무기성 미군이 좋아갖고 무기 성능은 엄청 좋았죠. 그거 갖고 싸우르지만 있으면 어떻게 져요? 지지 않죠. 싸우르지가 없어요. 월남 망할 때는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채로 무기를 넘겨줬대요. 베트콩에다가. 그런 방법인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북한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갖다 퍼다 주잖아요. 지금. 근데 무슨 뭐 한반도가 다르다고요?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그 영상이 굉장히 재미로만 재미도 있는 영상이지만 정말 교훈이 되는 영상입니다. 지금 쪽수로 이거 저기 그 뽑는 거 이거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여기에는 그 옳고 그른 거 없어요. 쪽수만 거짓말을 했어라도 쪽수만 모으면 그게 정의가 되는 세상이니까. 이런 유튜브를 내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아 내년 선거 장담할 수 없지. 전혀 장담할 수 없어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영상들이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